가수 신성 씨 얘기가 들려오는데, 아니 제목이 오빠 돈 많아. 어머, 신성 씨 알고 봤더니 갑부였어요? 신성 씨가 돈 많아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네. 오빠 돈 많다라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어머? 손 동작도 필요합니다. 네. 오빠,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오빠, 오빠 대박. 차 있어.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오빠, 오빠 차 있어. 오빠, 오빠, 오빠 집 어디야. 오빠, 오빠, 오빠 나 있어. 근데 이 영상이 인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면 별로였어요?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려 조회수가요 1,600만 회를 기록했다고 어머, 해요. 대박 사건. 이 영상 속 주인공은요 코미디언도 아니고요 방송인도 아니고요 지금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왕간다 씨입니다. 아하. 근데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간 이후에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 춤을 따라했고요. 어머. 코미디언 강재준 씨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네. 그냥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니라요 이 왕간다 씨랑 똑같이 안경도 쓰고요. 옷도 입고요. 똑같이 따라하기도 했고요. 저렇게 따라했습니다. 거의 왕건다 씨랑 비슷하죠. 게다가 뿐만 아니라 방송인 이수지 씨나 유재석 씨도 방송에 나와서 따라하기도 했고 굉장한 그래요.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저 춤을 저희 분장실 선생님도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막 흉내는 냈는데 저 어설펐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명했어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개그맨 분들도 따라한다는 것은 어쨌든 화제성이 있다는 높다는 거네요. 조회수가 1,600만 뷰면 네. 애들 이름이 아니거든요. 1,600만 뷰가 한류 스타가 나와도 1,000만 뷰 넘기기 힘듭니다. 네. 유튜브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있는 건데 저 왕간다 씨의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저 표정과 눈빛.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쳐다보지 하면서 또 은근히 리드미컬한 이 춤추는 동작. 네.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저 누리꾼들 댓글이 내가 무조건 성공해서 이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다. 저 감정을 알 수 없는 눈빛은 누구도 못 따라함. 네. 전 여친도 아닌데 왜 자꾸 보게 되지? 어중간하지 않으면 예술이 되네. 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는데 네. 저 왕간다 씨가 38살 강고연 씨인데 춤은 그저 춤이다. 꿈은 CEO가 되는 것이다. 야.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되실 것 같아요.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랑 앞서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신성 씨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래에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오빠 차 있어? 돈 많아? 물어봤잖아요. 그걸 대답하는 오빠로 무대에서 신성 씨가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어머. 그런데요. 이 노래가 진짜 실제 있는 노래인가? 대체 이 노래 주인은 누구인가? 궁금하네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머. 아, 그게 이거야? 오빠,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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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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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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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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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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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좋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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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간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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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아. 라면 먹고 갈래? 이게 원래 있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노래가 원래 라면 먹고 갈래라는 노래였었는데 네.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와. 올해 10주년이 됐는데 어머. 근데 그 10년 전에 이 노래가 존미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네. 그때 코미디언 안소미 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안소미 씨가 당시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던 거죠. 아하. 당시 용돈 본다고 20만 원 받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이 노래가 잊혀졌다가 어머. 10년 후에 지금에 와서 유튜버 왕간다 씨의 그 놀라운 춤과 표정으로 인해서 지금 뒤늦게 뜬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안소미 씨가 10년 만에 어머. 이 노래를 최근에 방송에서 부른 겁니다. 용돈 버는 마음으로 20만 원, 당시 20만 원 받고 불렀다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한창 뜰 때 저 사실 이 노래 제가 불러서 밝힐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냥 조용히 계셨을까요? 안소미 씨는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굳이 주변에 자랑은 안 했대요. 안소미 씨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부른 노래인 줄 몰라서 심지어는
남편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어머. 한 번은 자기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데 남편이 어 잠깐만 비슷한데? 그때 이거 나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 또 당시 이 노래를 녹음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라면 먹고 갈래라는 노래가 클럽송이라 클럽을 노리고 만든 노래인데 10년 뒤에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노래를 아직 시부모님과 아이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어머?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까지 굳이 안 들려줄 생각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안소미 씨는 현재 두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고 안소미 씨 어떡해요. 그 작전 실패에 오늘 왜 시어머님은 뉴스파이터를 보실까 왔느냐. 어떡해요. 이제 어머 늦겠다.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남편한테는 이제 알렸고 근데 시어머니 시부모님한테는 안 알린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커리어상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일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안 알리고 저절로 알게 될 때까지 그냥 무슨 뭐 특별한 뭐 나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미삼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도 남편이 복면가왕 나갔을 네. 때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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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